나영님, 지식 처음 듣는데 말씀 들으니 하고 싶지 않습니다. 예. 그칠 직자에 숨쉴 식자. 숨을 그치는 걸 말해요. 그걸 호흡법을 하는 걸 말해요. 하고 싶지 않죠? 하지 마세요. 네. 참나도 너무 어렵게 가르치는데 많은데 합당이 참나 단어 넣으시 가르쳐서 요즘 쉽게 배우시면 배우면은 쉽게 가르쳐요. 저는 옛날 분들이 왜 어렵게 가르쳤을까라고 생각할 때 어렵게 배워서 그렇다고 합니다. 생각합니다. 어렵게 배워서. 어렵게 배우면은 어렵게 가르쳐요. 그래서 선불교 봐보세요. 제가 화두 올려드리는 게 좋아서 올려드린 게 아닙니다. 화두를 많이 하시니까 불자분들이 제가 1700공안을 그 플러스 한국 분들의 공안까지 다 해가지고 싹 이렇게 한번 싹 다뤄보겠다라고 하는 거죠. 하지 말라고 하는 아니 하시되 알고 하시든지 아니면은 하지 말라고 곧장 깨어나시든지 둘 중에 하나. 1700개 하고 나면은 다 듣고 나서는 진짜 아이 이거 하려면 알고 하든지, 아, 이런 내용이었어 하든지, 아니면은, 그냥 모른다고 깨어날래 하든지. 둘 중에 하나, 뭐, 그걸 기대하고 하는 겁니다, 여러분들. 뭐, 막 좋아서. 내용 보세요. 손가락 자르고 그래요. 예. 구지 스님은, 와, 근데 말 한마디 모였잖아요. 손가락을 잘랐는데. 여러분, 모른다고 즉각 깨어났는데, 누구는 손가락 잘리고 막 이러면은, 옛날에 인권 이런 게 없으니까, 제자 하면 인권도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손가락 잘리고 끝나잖아요.